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세상에. 제가 이 수년간 이 댄스 나름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수천 무대를 봤는데 여성분 파트너가 나온 무대는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그 문화센터 가면 상당히 그 많이 그 댄스가 보급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 그 가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남성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남성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여성분들끼리 파트너를 이렇게 하셔서 춤을 추실 때 남성분 역할에 이 남성분 그 스텝을 따로 배우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레슨을 할 때 남성분이라고 꼭 남성분 스텝만 배우시는 건 아니에요. 네. 여성분들도 아, 나 친구하고 동창회 모임 가서 같이 놀고 싶어 하시면서 여성분들이 남자 스텝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꽤나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추시는 장르도 이 지루박 음악에 맞춰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6박자 지루박 음악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지난주도 그랬고 지루박 6박자를 많이 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교 댄스의 근간이 6박자입니다. 제자리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그 쿵짝쿵짝쿵짝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양성 카트. 아주 그 최윤아 씨가 아주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여자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네. 아주 상당히 많은 기술을 네. 특히나 이 양성 커트 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 지금 까만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남성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남성분 못지않게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까만 의상을 입으신 분이 남성 역할이에요. 최윤아님이시고 흰색 의상을 입으신 분이 이지안씨. 이지안씨고 커트 동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원래부터 이제 여성 동성끼리 함께 추는 춤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추어 주시고 계시네요. 아주 많은 연륜이 필요하죠. 네. 전혀 뭐 어색함 없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남성이 굳이 아니어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역 커플이 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하고나 출 수 있는 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성 파트너, 남성 파트너 이렇게 출 때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달라요. 뭔가 좀 굉장히 재미있게 주시는 것 같고 좀 더 편하게 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춤을 배우실 때 그 남성분하고 손잡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여성 역할을 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지그재그 동작을 남성이 오픈한 상태에서 지그재그 동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 보고 계신 분은 이게 무슨 상황?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여성 역할이시고요. 네.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남성 역할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 역할을 쫙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까만색 의상을 입으신 분이 네, 그리고 그 리드에 이끌려서 또 이 옷을 입으신 분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무대를 누비시는 것 같아요. 최나 씨가 아주 그 카트
활동작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골반만 싹싹싹싹 돌려서 가는 스텝은 뭐죠? 네. 선생님, 태포. 아니, 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스텝도 있나요? 이제 위원님. 쉐이블 동작을 네. 응용해서 네. 남성분이 남성 역할 하시는 네. 최 원장님이 하셨는데요. 네. 그게 여성분이니까 더 엣지스러운 맛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남자 역할을 했어도. 예. 네. 아, 재밌다. 이제 모르는 거 여쭤봐야겠어요. 아,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이 남성 역할을 리더를 한다는 거는 여성으로 자기 춤 추는 것보다 10배 이상 노력을 해야지 저런 정도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남성이 여자 역할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자 역할을 여자분이 네. 남자 역할을 네. 네. 한다는 그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렇죠. 일단 시작하실 때는 여성 스텝을 이제로 시작을 하셨을 테니까 두 가지를 또 응용을 하시고 익히시는 거니까 자 아,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시연